5월 22일 수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으로 규명하려는 수사방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지요. 이 자체로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전장구도 없이 급류 속으로 젊은 병사를 내몬 책임자 거의 규명됐는데 그 사람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건 이것이 확인된다면 대통령직 파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에 갈 일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많은 인사들을 감옥 보낸 어떤 검사가 생각이 나네요. 누굴까요?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서 3명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대1로 의원을 설득해 부결로 몰고 갈 계획인데요. 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명 내지 8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러 근거를 들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당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은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어요. 아 근데 이건 말이죠. 국정농단은 물론 드루킹, 고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모두 했었던 바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을 수사했다가 부당한 지시, 즉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처벌 대상에서 빼라는 것에 항의했던 박정훈 대령, 그를 항명죄로 넘긴 사람은 외형상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데요. 실은 육사 출신 비공직자인 대통령 최측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박정훈 대령 측이 밝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의혹의 당사자인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나이지만 서울대 법대에 뒤늦게 들어왔고 나중에 구수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가 됐다는 설을 전했습니다. 그가 맞다면 이건 핵폭탄급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어제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신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김 사령관이 마다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묘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했지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반박하는 차원이었는데 외교부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김건희로 코너에 몰린 국면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부산 경남에서 자기 당이 선전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돕는 유세를 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나서 자기들이 덕보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사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직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그제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이니까 하루만인 어제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부처가 제멋대로 추진한 것일까요?
한편 국토부는 모레 발표하려던 주택 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공개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책을 내놓았다가 예상 못한 벽에 부딪혀 역주행하는 난맥이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